같아요. 그때가 이제 돌멩이 리피타입니까? 피타임 이제 슬슬 피타임이긴 하거든요. 이 정도쯤 되면 골뱅이님 페이스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. 풀린 페이스는 33초 중반쯤이네요. 지금 제랩 타임하고 비슷하니까. 칼론소님은 34초 때까지 나온 것 같고. 지금 역전됐죠.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방금 PT하고 나온 게 골뱅이님거든요. 그럼 랩 타임 차는 기록을 봐야 돼요. 근데 다소 거리 있어 보이는데. 한 5초 정도 나겠는데. 4.7초. 이번 랩에 앞차가 실수해서 못 붙으면 추월 못해요. 타이어가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난 좀 쓴 타이어고. 될 뻔했다. 추월은 꿈도. 아씨, 뒤에 따라왔나? 이제 연속 안전하게 봐야 되겠다. 랩타임을 1초씩, 1초 정도 늦춰도 되겠네요. 와, 4초 보네. 손이 크다. 랩타임을 좀 많이 루즈하게 잡고 가야겠다. 11초차 랩당 1초씩 잡혀도 여유가 있다는 소리인데, 그럼 조금 여유있게 갑시다. 35초정도? 34초정도? 34초대 35초초반? 늦어도 그 정도까지만 해보면 다 참전하겠다. 거리 있어가지고. 지금 다 다음 주에 KOC 정식 리그가 개막전이 진행될 예정이고, 요번 주 지금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는 테스트, 시범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, 다음 주 토요일 8시에는 그 GP2 하이리그, 요 게임 하이리그라고 보시면 돼요. GP2가 이제 개막전이 열립니다. 호주 그랑프리. 4월 19일이죠. 19일에 호주 개막전이, 그 게임 대회, GP2 대회가 열리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,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세요. 신청은 그 네이버 F1 카페 코드마스터즈 F1 거기다가 글 공지글이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 벌써 신청이 한 7명 7분 정도 일단은 신청을 하신 걸로 봤는데,
그거는 이제 참가 자격은 뭐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네,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를 달릴 줄 아셔야 되겠죠. 모든 코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브레이크 어시스트 없이 예, 달릴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, 받는 게 사고 같은 것도 뭐 덜 나고 좀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겠죠. 뭐 오늘은 테스트성이라서 바레인으로 막 한 것 같아요. 원래 바레인 테스트 그걸로 많이 F1 쓰여가지고 시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리그 열리기 전에 아직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요거는 자리 남길래 참가했는데 다들 리타이어가 많으셔가지고 3등 하겠네요. 이러다가는 그리고 지금 그 리그 진짜 냈노라 하시는 그 선두권 분들이 거의 다 뭐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테스트 경기는 불참하셔가지고 이거 AI 있는 건데 여기서 앞에 다 AI인데 깜짝 놀래라. 뒤에는 지금 계속 11초인거 보니까 저랑 랩타임이 똑같거든요. 이러면 거의 뭐 34초 때라고 봐도 네, 무방할 것 같고 앞에는 계속 벌어지는거 보니까 33초 초반대까지 네, 나오는 것 같아 보이네요. 결국 돌뱅이님이 앞서갔네요. 결국 풀스로틀님이 추월 당했네요. 그 역시 옵션 타이어가 빠르긴 빠르나봐요. 프라임보다 타이어 작전이 그 첫 옵션을 되게 길게 타시면서 옵션인지 뭐 프라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첫 타이어를 엄청 길게 타시면서 이제 풀스로틀이면 저라는 옵션 프라임 줬는데 마지막에 옵션 한 번 더 가면서 이렇게 1등 하실 것 같아요. 볼뱅이님이 뭐 저건 뭐 타이어 관리 능력이라고 보는 것 같겠죠.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갔다. 타이어 마모는 뭐 여유 있네요. 나음밖에 안전하게만 연료도 좀 혹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연료도 좀 남겨놓고 안전하게 달리면 되겠네요.
생각하니까. 7.9초? 뭐 풀스로틀림 조금 미스 난 것 같아요. 아까 10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닌가? 뭐 근데 7초라서 추월은 힘들 것 같고. 좀 경기 자체는 루즈한 것 같네요. 참가자분들이 거의 한 반 이상 리탈 하셔가지고 뭐 배틀도 뭐 초반 빼고는 거의 없고 그냥 혼자 실수 없이 달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. 다들 뭐 DSQ 받고 뻗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대체로 트랙에 차도 별로 없고 좀 무난하게 뭐 변수 같은 거 없이 그냥 생각대로 뭐 조금 실수한 부분은 섹터2의 9번 10번 코너에서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뭐 여기서도 마지막 코너에서 연속 때문에 한 두어 번 정도 미스 난 건 있는데 초반에 마지막 코너에서 난 거는 좀 컸어요. 타격이 초반에 많이 좀 묶어뒀어야 되는데 바로 추월 당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뭐 좀 많이 컸었는데 그거 다 앞에 분들이 다 리타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순위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이네요. 초반에 거기서 좀 더 막으면서 골뱅이님 뒤에 부담한 2등으로 계속 따라갔으면 좀 더 한번 해볼만 했는데 무빙님을 조금 더 막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내준 감도 있고 근데 확실히 무빙님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뭐 아우 시장 있죠? 애들이 미쳐가지고 새끼들이 아 맞아 바퀴네요. 예. 네. 무난하게 3등 한 것 같네요. 원래 한 5등 정도 좀 그 앞에 분들이 리타만 안 했으면 한 5등에서 6등 정도 이 정도 보고 갔는데 페이스가 선두권 그룹보다는 제가 페이스가 한 1초 가량 늦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갔는데 앞에 뭐 사고 나고 뭐 이렇게 뭐 아마 만렙봉 1코너 만렙봉 많이 봤는 것 같아요. 뭐 그러면서 어부지리 하면서 3등을 하네요. 3등에 뭐 딱 4명 꼴이 냈죠. 4명 빼고는 지금 하나 둘 몇 명이죠?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10명 달렸는데 아 4명만 살아남고 6명 리타해서 예. 일단 3등은 건졌네요. 예. 일단 이렇게 이제 테스트 예, 경기 끝이 납니다.